콩나물 달래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콩나물, 달래, 고춧가루, 매실원액, 달래 양념장, 깨소금 등. 방법은 간단한데요. 콩나물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달래는 씻어서 제외받죠. 물질 제거해서 먹게 죽게 썹니다. 볼에 고춧가루와 매실원액을 넣어서 저어주고,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불어나면서 맛이 생깁니다. 여기에 달래장을 넣어서 섞어주고, 콩나물과 달래를 넣어서 가볍게 섞어만 주면 됩니다. 접시에 담고 깨소금을 뿌리면 완성됩니다. 이거 다 썼어? 이제 그만해 얘기 좀. 아유 좀. 이제 다 끓었으니까 건지겠습니다. 달래, 고춧가루, 그 다음에 데친 콩나물, 그 다음에 매실 액기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달래 콩나물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일단 고춧가루를 넣고 매실 액기스로다가 고춧가루를 불안하게 해준 다음에 달래간장 있으니까 일이 너무 쉽지 뭐. 고춧가루 먼저 삶아놓은 콩나물 살살 묻혀주겠습니다. 잘라놓은 달래를 섞어서 고루 묻혀주겠습니다. 달래는 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삶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참으로 진짜 좋습니다. 담아볼까요? 이번에는 유리그릇에 좀 담아볼게요. 뭐, 이 국물도 아까우니까. 달래 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달래, 간장, 다시마, 우린 물, 다진 파, 마늘, 참깨, 참기름, 송이주 또는 맛술, 소금, 후추. 만드는 방법은 달래를 다듬어서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송송 썰어 놓습니다. 물기가 완전히 빠지는 사이에 간장과 다시마, 우린 물, 참기름 등 모든 양념을 볼에 섞어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썰어 놓은 달래를 넣어서 가볍게 섞어만 주셔야 됩니다. 자꾸 저으면 안 좋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